일본 위안부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린비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국립도서관 앞에 세워집니다. 기린비 설치에는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 등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위안부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린비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국립도서관 앞에 세워집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그간 이를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모여 그라운드 브레이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하원결의 뉴욕 추진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골프대회를 열어 15,000달러를 모금한 바 있으며 이번 팰리세이즈파 기린비를 위해 그중 3천여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추진연대는 이어 플러싱과 포트리 등 미 전역에 이 같은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혜민 공동의장은 밝혔습니다. 그라운드 브레이킹 행사에는 데니스 맥너니 카운티장, 제임스 로툰도 팰리세이즈파크 시장 등 정치인들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이번 기린비 설립에 힘을 모은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센터와 에스터 리 전 플러싱 한인 회장 등 위안부 결의안 채택 주역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지방 정부들이 이러한 그 위안부 결의안에 힘입어서 휴먼 라이츠 입장에서 앞으로 인류 사회 이러한 전쟁 범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지방 정부가 이런 기린비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팰리세이즈파 도서관 갤러리 큐레이터이자 화가인 스티븐 카발로 씨는 그간 위안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이번 기린비 설치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한인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여러 차례의 전시회와 성금 모금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We're just happy to join in with the fight to help let the world know about Comfort Women. So many of the teenagers, Korean-born teenagers, come here and don't know about this issue. And it's the desire of these survivors to let this be known to the world. And here we are in the Western world telling this story through this plaque and also through the catalog that we're making.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제막식은 23일 토요일 오후 1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성유진입니다.